경남 서쪽 지역에 내리던 비는 이제 거의 그쳤습니다.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는데요. 포근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. 내일 전국 하늘은 쾌청하게 드러나겠고요.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진주가 영하 4도, 거창은 영하 7도에서 출발하겠고요.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8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. 아침 기온 창원은 영하 3도, 거제는 0도에서 시작합니다. 중부 경남의 낮 기온은 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. 부산의 아침 기온 0도, 김해는 영하 2도를 기록하겠고요.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. 먼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또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주 중반부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.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